용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GX66 트라이더 G7 초판과 리뉴얼 버전을 같이 리뷰하려고 합니다. 둘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얘네가 어떤 무엇인지에 대해서 박스 지금 리뉴얼 박스가 젖어버렸어요. 근데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울트라 매그너스 박스도 젖어버렸습니다. 좆됐다. 23cm 얘가 구판 얘가 리뉴얼이에요. 일단 소체는 바뀐 게 색깔밖에 없어요. 가슴 열리는 것까지 똑같고 다른 점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. 관절은 낙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낙지의 기운은 있다. 보관이 금방 낙지가 될지도 몰라요. 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직은 적당히 뻑뻑하긴 한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고관이 조금 불안불안해. 그리고 손이 덩어리가 동선이거든요. 근데 구형틱한 이 손은 좀 어떻게 안 되나. 뻑큐는 가능하네. 예, 솔직히 말해가지고 소체는 단 한 개도 바뀐 게 없어요. 예, 얘네들도 변신 기믹이 재밌는 애들인데 그 변신 기믹은 따로 ASMR로 찍기로 하고 얘가 처음에 리뉴얼이 돼가지고 가격이 40만원 돈에 나왔어요. 물론 나오자마자 20만원대로 폭락을 해버렸지만요. 이런 걸 볼 때 진짜 반다이는 무슨 생각으로 리뉴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하기야 뭐 금형 있겠다. 좀 더 찍어내고 색깔 좀 바꾸고 알 하나 붙이고 일단은 가격 높게 잡았다가 안 팔리면 후려치고 만약에 가격이 유지되면 좋은 거고 떡락하면 후려쳐서 파는 거고 반다이 상수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일단 얘가 구판이라 가지고 낙지일 줄 알았더니 얘도 비슷해요. 아니 오히려 얘가 더 견고한 것 같은데? 일단 소체는 그렇고 이 둘이 그래도 다른 게 있어요. 바로 트라이더 셔틀과 트라이더 U 셔틀이 있죠. 이것 때문에 세트병 있는 분들은 초판 사시면 리뉴얼도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 같아요. 자, 반다이의 상술에 박수. 그래도 이거 트라이더 U 셔틀 같은 경우는 이거 합체가 돼요. 여기다 끼면 탱크. 예. 근데 이런 느낌이 좋아. 이게 캐터필러가 굴러갈 때 느낌이 되게 오묘하면서도 좋아요. 얘 같은 경우는 밑에다 합체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여기 캐터필러가 들어가게끔. 예,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.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트라이더 리뉴얼을 사신다면 이 뉴셔틀이 그 이후에 상당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날개를 낀 모습입니다. 예,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리뉴얼이 조금 더 밝아요. 날개 색깔도 그렇고 뭐 허벅지 톤 같은 경우는 아싸리 흰색으로 해버렸고. 예, 그래가지고 볼 때 메탈릭한 느낌은 얘가 훨씬 더 좋아요. 근데 조금 화사한 애를 원하시면 얘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얘네가 고질적인 게 있는데 바로 가슴. 이 가슴 맺기가 잘 까질 거예요. 제 것도 상태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닌데 아무튼 그냥 얘네가 스토리를 약간 짚고 넘어가자면 잔학교 로봇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외계인을 어떤 일본의 기업가가 구해줘요. 구해주니까 그 외계인이 알고 보니까 그 행성의 과학자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선물로 트라이더 G7을 줘요.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외계인들의 침공이 오는데 외계인들이 과학력이 지구보다 후진 상태에서 침공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. 어떤 만화라도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군대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G7이 막아내요.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 로봇이 망가질 때마다 외계제 부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구제 부품으로 계속 갈아 껴. 네,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과학력을 좀 비슷하게 올려가지고 트라이더랑 비슷한 로봇들도 상조해내기도 하고요.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외제차를 산 다음에 수리하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국산 부품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그런 느낌이 좀 들게 했어요. 그게 바로 저거든요. 네, 그럼 크기 비교 한번 해볼게요. CCS 그랜라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. 비스무리한데 그랜라간이 조금 더 작아 보여요. 이게 아마도 트라이더가 대가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동안 들었습니다.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. 비스무리한데 이것도 트라이더가 대가리가 길쭉하니까 조금 더 크긴 크네요. 그러니까 체급이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철기강이나 아까 보여드린 그랜라간이나. 자, 초합금은 고라이온과의 비교입니다. 아 진짜 반다이 똑같은 반다이잖아. 예, 요즘에 제가 고라이온 성애자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을 더 좋아합니다.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고라이온 성애자가 되어있더라고요. 근데 멋있긴 멋있어. 되게 명품이에요. 그러니까 고라이온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초합금은 GX71 고라이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다른 고라이온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딱히 만족은 못하겠더라. 자, 오늘은 잔학계 로봇 트라이더 G7 초판과 리뉴얼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. 이거는 세트로 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. 그게 다 사야 돼요. 네, 이제 뭐 반다이에서 뭐뭐 해가지고 R 이렇게 써있잖아요. 그러면 버릴 것 같아. 네, 물론 리뷰 때문에 사기는 할 것 같은데 사가지고 그닥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자, 그럼 용재 아니었습니다.